언제나 마음을 들뜨게 하는 항구 도시. 올해도 어김없이 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배우들의 모습에 푹 빠져 계시네요. 영화 시작하기 10분 전입니다. 지금 시작 공장에 있으시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실제 주연 배우들, 그들을 눈여겨보며 살고 계신가요? 결혼하기까지 조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일자리 옮기면서 좀 고생한 잔잔한 멜로 영화 정도? 부모님께요? 한마디로 뭐 영화라기보다 인생극장. 뭐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위에 뭐 할아버님들 때문에 재난영화 수준이고 전쟁 많이 겪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화보다 더 깊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산 구 도심 바로 위 산등성이를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곳엔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커다란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사이를 비집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 허리를 두른 길, 산복도로. 저 아래 세상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우리를 올려다 줄 듯한 그 길. 현대사의 자국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그 끝없는 언덕길을 따라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과 만나는 3일간의 순례를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그 도시의 산등성이 아래에는 수십만 채의 사람 사는 집들이 병풍처럼 항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언덕을 이어주는 도로의 시발점은 범일동의 망향로 입구. 언덕길을 오르지만 그 위에는 산이 아니라 수많은 동네들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버스 타려고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산복도로 한번 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못 걸어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3일에 나눠서 가도 갈 수 있을까요? 어? 3일 동안 가보려고요. 하루 좀 가고. 만나서 가. 그렇게 가면 될 거야. 산복도로가 그렇게 길어요? 응. 쭉 여기로 가면 전부 산복도로지. 이 도로가 없었으면은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 불평스럽지.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70년대 그때는 걸어댕겼거든. 여기서 쭉 걸어댕겼어. 그래도 살았잖아. 어, 시작이지. 여기 입구지 이제.
출발점에서 얼마 걷지 않은 곳. 이발사 한 분이 모델처럼 서 계시네요.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 좀 특이한 겨. 좀 이래 해야 또 머리 깎으러 오거든. 이래 안 하면 머리 깎으러 안 온다. 자꾸 적게 해야 오지. 아, 내일은 이제 손님 좀 안 있겠는 겨.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5일째 근무니까 이제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 찾아서 오거든. 그러면 이제 뭐 머리 깎으러 좀 오겠지 뭐. 내 올 때만 해도 이부 아저씨들 한 50, 60 된 분들이 살아 계시더랬는데 지금 뭐 한 내가 30년 가까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그건 80 중반에서 90 돼야 되거든요. 아주머니들은 살아있고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경기도 문산에서 이사 온 지 30년. 그동안 많은 단골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복도로에는 아직도 옛 서민주택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내려온 피난민들. 그리고 산업화 시절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던 언덕이었기 때문이죠. 범일시장의 소박한 어물전. 어머니들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저 아래부터 걸어 올라왔거든요. 40년이 다 돼가고. 야, 그럼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세 분? 아니, 젊었을 때. 그때는 젊으실 때. 나도 새각시 때 봐. 아, 그럼 여기 와서 신혼살림 시작하신 거예요? 왜 여기 오셨어요? 한복도로 이쪽으로요? 그때는 막 부산에 막 방이 없어가 전신에 학고파. 저 밑에 이건 인류다. 있어라. 요새는 이건 인류다. 저는. 그래. 여기 고무공장이 천지로 있을 때 사마고무 뭐 전부 그때 방이 없었어. 뭐. 요 방 한 칸에 8명씩 9명씩 자 생활하고 살았는데 부엌 하나에 방 한 칸에 뭐. 한 10명씩 살았는데 한 여기에 두 집도 살고 그랬대. 그 이제 공장 없어지는 머리 다 아파트가 내려가고 우리 같은 이제 늙어갖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잖아 지금. 그대로 떠도 못 하고 이제 학구방이라도 있으니 못 내리고 못 하루 옛날 저 하루 주 집 저거는 누워 사나? 안 살아. 아들도 어디 갔더니? 추석 때 보이게 오늘도 극장 스크린 같은 어물전 창밖으로 세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어, 무슨 짐이 나가는 거예요? 이삿짐이요? 내뺏는 거야, 내 이 집 전체가 고물인데 사람도 고물 뿐이야, 여기는. 늙어갖고 이제 사람도 늙어서. 세월 푸념을 늘어놓으시는데 이거? 내 장부잖아. 내가 그 여긋네. 정을 놓고 뭉개고 한눈에 다 보이니까. 빼곡하게 쓰인 글씨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장부에 다 적어놓으신 건 아닐까. 부모님께 외상 달아놓은 것 혹시 없으십니까? 부산 시내 다 보인다. 오래된 계단을 따라 계속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등산복에 배낭까지 메신 어르신 한 분이 부삽을 들고 계십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물이 새는 거예요? 야, 이거 새로 꽃이 나왔는데 밑에 안에는 이제 물이 새서 그. 어르신 등산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응, 올라가는 길이야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이 아는 집이거든. 옛날에 내가 이 층에 내가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할매도 좀 편찮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놨는데 어제 해놨는데 안 되겠다 안 붙는다.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보냈다는 어르신의 미장솜씨 녹슬지 않으셨네요. 지금 청도 옛날에 청도였어요. 청도요? 고향 경북 청도.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경북선도 이어 바라 안 하고 수정동 와가지고 53년도 내려왔지.
53년도. 53년도면 1953년 오신 거세요? 그렇지. 휴전하는 해 내려왔지. 안쓰러운 이웃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5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와 똑같습니다. 아, 다 됐어. 작업이 끝났나 보네요. 다 됐어요. 여 아버지도 일어나서 있긴 해. 잘 만드셨어요. 한번 보세요. 바이바이. 그래도 공치사 한마디 없이 곧장 길을 떠나십니다. 지금이야 은퇴하고 쉬엄쉬엄 등산 다니는 길이지만 젊은 날 이 가파른 계단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구도의 길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도심의 공사 현장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집까지 오르던 힘겨운 길. 산복도로는 고단한 인생들을 산 위로 훌쩍 날라주던 고마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수정 파출소를 지난 지점부터 부산항의 전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평생 항구를 바라보고 살 운명이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언덕길을 올라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많이 고되셨어요. 표정이 힘들어 보이세요. 안 피곤해요. 근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셔서 그러세요? 예. 아파트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여기야? 예.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거야. 40년 거쯤 다 됐을 건데요. 좋아요. 야경은 너무 좋아요. 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사 가는 게 전에 지금 여기 반해서 못 가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 아저씨랑 아이들이랑 다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또 추억을 저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입구에는 초창기 서민 아파트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가 여기도 1동이에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요? 내 딸 올라도 못할 건데 5층인데 우리. 5층이요? 네.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요. 높은 언덕 위 5층에 자리 잡은 소중한 보금자리. 어머니 얘기가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옛날 식단위로 치자면 9평 반이라는 단출한 공간. 여기에서 신혼살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다 키워서 왔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왔어요. 한때는 이 복도도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은 그 시끌시끌했겠어요. 시끌시끌해. 일곱 식구로 살았어. 우리 시어머니까지 살았어. 이 집에서요? 예. 우리는 이제 부전시장 장사할 때 그 방을 이제 2층 방을 하나 얻어갖고 우리 내오가는 거기서 살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오지. 그래 주일 보고 월요일 날 가고. 그래도 이제 식구들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모여 있고. 막 일곱 식구 다 모여서 얘기 나누고. 우리 어머니요 한 방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는 요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이제 한 방 있고 어제 방에 다섯 식구 자면서
이래 잤어요 우리. 그래도 하루 저녁 자는 그게 너무 즐거웠고 이 방에 있으면 지그쳐 봤으면 웃고 이래서는 즐거운 그런 것 때문에 저 그게 참 즐거웠어요. 온 가족이 함께했던 시절 수많은 추억들이 담긴 집입니다. 그 매미 왔을 때 저 문이 덜렁덜렁 이랬거든요. 응상아 이랬거든요. 그 해난 지 지금 30, 40년 됐으니까. 근데요. 서류 이제 그 매미가 왔는데 이게 배가 이래 블루가 이래 나오더라고 이 유리가. 그런데 내가 이래 붙들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그 유리가 이래 블루가 오는데 그 다른 집에는 그게 티 나갖고 막 사람이 다치고 이랬대요. 근데 나도 그것도 모르고 몰랐을 뿐더러 내 혼자서 힘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이래 뭔 티 나오고 이래 붙들고 이래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그러고 있었더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얼마나 내가 그걸 해놨던지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올해 이걸 이렇게 고쳐줬어요. 올해 이렇게 고쳐줬어요. 나도 내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따뜻하고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전에는 그 문 틈틈에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겨울에 들어왔던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여기 뭘 쓰고 주무시더라고. 이제는 인생의 비바람은 다 지나간 것일까요? 우리 오래 모셨던 시어머니, 먼저 떠난 남편, 여름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낸 자식들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똥띠가 돼갖고 아 며느리는 아 똥띠 아닌데 가늘프고 이쁜데 너무 안 좋아요. 잘. 야. 우리 집 여우에 여기서 나는 여우에서 잘 봐요. 이 복지관이거든요. 그녀는 옥상에서 바라본 널따란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는 훈장처럼 반짝이는 불빛들. 저 세상 속 어느 창문 안에서는 좁은 집에서 소란스럽게 웃고 부대끼던 그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만 붙으면 다시만 붙으면 아이고 밤에 잠 안 잤어요. 네? 잠 안 잤어요. 사장님이 안 주무신 것 같은데. 아, 난 잤어요. 평균 얼마나 주무시는 거예요? 3시간으로 했어. 4시간에서. 아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건축 일을 한 30몇 년 했다 보니까 뭐 몸이 배이가지고 몸에 배지 않으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새벽일. 이제 막 그래도 길동무만 있다면 새벽일의 고단함도 좀 덜 수 있겠죠. 앉아 건물 청소. 사무실 가는 건물. 건물. 항상 초차 같이 타시겠네요 그러면. 예. Yeah. 맨날 같이 탄다니까. 초차 친구세요? 예. Yeah. 첫 차가 도착합니다. 아저씨 오셔요. 아저씨. 안녕히 다녀오세요. 삼복도로의 여명을 뚫고 저 아래 세상까지 달리는 버스가 오늘도 출발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거세요? 아, 이제 뭐 실로 가요.
아이고 여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야 운동도 하고. 몇 시까지예요? 8시요. 지금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지각했어요. 지각이에요? 네. 괜찮아요? 네. 지각하면 봐줘요? 봐줄 때도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잠 자서. 아무도 없는 등굣길, 계단을 오르던 그 막막한 심정이 기억나시나요? 키가 훤칠한 청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바쁘세요? 혼자 자취하시는? 아니요, 제 일반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 저기 저 슈퍼마켓이나 뭐 시장 도는 건 전부 다 저보다 나이 많이 됐어요. 고향이에요? 네, 고향이죠. 태어난 곳도 삼복도로.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근처 산부인과, 저 밑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뭐 쭉 사는 거는 여기였으니까요. 토박이 역사학도 대뜸 골목골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놀았으니까요. 맨날 그냥 심심하면 하루 한 번씩 올라가다 다른 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집이 나와요. 애써 마을에 대해 공부도 했답니다. 구석구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응고가 엄청 많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기 보이죠? 아직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나왔고. 이 마을 구석구석에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친척분들이 거의 다 부두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 퇴직하신 분들이고, 저희 외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부두에서 종사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다 퇴직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거의 그냥 부두가 일상이었죠 보면은. 일할 거리가 다 보이시니까요, 그렇죠? 예, 저쪽에서 배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아 저 지금 일해야 될 배다 막 그런 거 농담이 아니죠. 그건 진짜 진담삼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는. 아 아빠 배 들어오네 이런 거. 네. 아까 그 위치네요 다시. 예, 다시 돌아왔네요. 나중에 아 세상사가 싫고 그래도 도시에 있고 싶다면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가보겠습니다. 이주민의 언덕에서 태어난 이 청년의 고향 사랑이 참 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 40년 살았어요. 아, 오셨구나. 네. 아, 여기 보니까 전망이 너무 좋아요. 네, 전망은 좋지요. 저 간만 부두고. 네. 네, 간만. 간만 부두 이게 지금 저기 우리 북한 재개발 하는 거. 이게 꼼꼼히 일러주시는 손끝을 따라가 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입항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 뒤에 보이는 게 영도인가요? 네, 저 건네길. 처음 와서 어떤 일 하셨어요? 저요? 항만에 있었어요. 부두에. 네. 저 보람에 엄청 다 들어가지. 그래갖고 이제 뭐 난주 장비도 하고 그래갖고 지난 그런 게 이제 북한 재개발로 인해갖고 지난 3월 1일부로 이제 퇴직했어요. 아 그럼 퇴직하신 지 이제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셨네요? 네, 몇 년 얼마 안 됐지.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뭐 시대 따라 살아야지. 그거는 섭섭하게 이로 말할 수 없겠지만 시대 따라서. 우리 어르신이 근무하시던 데가 여기서 보이나요? 예, 바로 앞에 저기입니다. 저 요 요쪽에 배안대 대가 있고 크레인 우는 파란 색깔 입고 있지요. 현대상선 그 빌딩 뛰고 거고. 네네. 위에는 이래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맨 밑에는 노란색이고. 아 네네. 그 뒤에 배도 한 척 있지요. 네. 저 자리. 평생을 일했던 항구를 매일 내려다 봅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그곳은 전쟁을 피해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항만으로 모여든 많은 청년들의 일터였습니다. 예, 맞아. 여기 그 이거 봐. 뭐 비아노만 그 예. 모이고 논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좀. 예. 그래.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 지금도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들을 길러냈던 그 구조에서 좀처럼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언덕을 수 킬로를 더 걸은 초량동. 바다를 내려다보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함흥에 살다가 강남에 내려와서 피란 나왔죠. 거기서 배 타고 거제도 왔다가 거제도에서 부산 나오고 이북이 춥단 말이야. 이게 지금 모양으로 내리고 옷이 좀 모르는데 무명 옷에다가 검은 물 들여갖고 거제도 오니까 그때 12월 달인가 때가 눈이 막 오는데 거제도 눈 그때 나올 걸 보더라고. 논밭에서 그냥 밤을 새다 싶어도 그래 추운 줄 몰랐어. 아 지금 같으면 못하지. 기억이란 참 이상하죠. 돌아보면 온갖 고생들은 다 견딜만 했던 것 같은데. 거제도 있는 사람들 있죠. 거제도 사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요. 거제도 사람들이 참 인생의 심정이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 피라민 데려왔는데 그래도 고구마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지금 배고픈데 내가 배고픈데 누구 동동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거제도 사람 내 그 거제도 사람들 보면 밥이라도 한 그릇 싸주려고 그 은혜 참 사람도 좋아. 김치도 넣어 먹고. 그 생각은 배고픈데 같이 정작 눈물을 흐르게 한 것은 고생했던 기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고통을 견뎌내게 했던 선의들이 피난민촌 곳곳엔 가득했나 봅니다. 그들은 온 동네를 불태웠던 수차례의 대화재를 이겨내며 이 언덕을 살아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붙어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예? 붙어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건 이 집이고 예. 이 집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대건 할아버님이 일을 다 하시네요. 예. 일을 내가 합니다. 부지런히 걷는 빨래에 영어 약자가 써 있네요. 얼른 걷고 얼른 정리하고 아저씨 오면 얘기하고. 저 조끼는 어디서 나셨어요? 예? 예? 뭐 부산 국제 영화제 저 조끼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예. 예. 피피 광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한다 피관시 이거. 아, 오늘은 쉬세요? 예. 영화제 바람에 열흘 논다요. 어떡해요? 그 열흘 동안 못 보시면. 그러니까 맨 벌어서 뭐, 맨 입고 사는데 못 벌면 뭐 전사 뭐 벌어주기라도 뭐야지 뭐. 왜 벌어주기를 먹어? 반찬을 못 삼더라도 그냥 뭐 김치하고 반찬하고 어서 거둬서 빨리 뭐 파세요? 호떡 호떡? 야 호떡
잘 살았어, 잘 살. 다치면 큰일 난다, 봐라. 살살. 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살살. 살살. 겉으로는 불호령을 내리시지만 사실 할머니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이 옥상 사이를 평생 계단도 없이 타고 넘었던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오늘 동네 목수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여 앞에 뭐 보이라실 앞에 여기 뭐 한다는 사람 있다. 그거 안 되는가? 세월이 점점 흐르니 다칠까 봐 노심초사이시겠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나 보네요. 할아버지는 자꾸만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보세요? 그렇지만 다 한다. 한 200만 원 먹는단다. 이 마음 고운 두 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리아가 걸고 내면 과일가 세트 과일도 걸고 그거 참 잼피 싫은 일이지 모르지 말고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항에 내렸을 때는 어린 소년이었답니다. 리아는 그 세월이 그런 시절이 들어올까? 77에 노인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해방되니까 뭐 나와야지 이제 우리나라로 나와가지고 이제 해방되고 나와갖고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부산에다가 토지를 잡은 거지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뭐 앉은 지가 뭐 한 50년 가까이 됐어. 그때부터 여기 있었어, 그죠? 그렇지, 그때부터. 그때는 아브라종, 그 애는만 이제 아버는 이름만은 안 써야 되지. 우리 그 기름종 그걸로 천장을 해가지고 그래 살았다고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뚫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저 좋은 집이 된 거지요. 아이 좋은 집 된. 그때가 되면 좋은 집이지. 아직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하세요. 이제 늙으니까 먹여드려야지. 이렇게 나이 드시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좋아지세요? 네. 야는 그 야 용감 뭐 할 맛이 둘이밖에 없다 야 둘이밖에 없고 뭐든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용감 하나만 좀 주고 밥도 같이 먹고. 빨래는 꼭 햇볕에 깨끗하게 말려야 된다며 굳이 옥상을 또 오르내리십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을 노부부. 우리는 그 세대를 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직장에서 오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예. 학생인데요. 학생 그냥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아 병원 갔다가. 병원이요? 예. 어디 편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저 형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거든요. 형이? 예. 아, 어디가? 아 코팟이 좀 안 좋아서. 혹시 걸어오시네요? 버스 같은 거 안 타고 오시고? 아, 동아대병원에서 쭉 걸어온 거예요. 아, 가까워요? 아니, 멀어요. 얼마나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 한 50분 정도. 50분이요? 고생하세요. 먼 길을 혼자 걸어왔다니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어디 사세요? 아, 여기 수정동이라고 있어요. 초당동이 여기 수정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고향인데 이제 학교만 서울 가서요. 걷는 이유가 어떤 뭐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나요? 예,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걷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공부하러 떠나시냐, 어디로 떠나시냐고요? 미국 로스쿨로요. 그럼 경비는 어떻게 마련 다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대출 받아서 가면 되고요.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형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부모님은 다 거기 매달려 있으시겠네요. 예, 지금 사실 아버지도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한번 병원 갔다 오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병 간호하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대신 집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 맡겨야 하는 거거든요. 형님 말하는 예. 부잣집 아이들은 정말 공부만 할 텐데 예.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많았었죠. 제가 처음 대학 갔을 때만 해도 주변에 다 그렇게 잘 사는 애들만 있으니까 또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참 부럽고 한편으로 화가 나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죠.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처음 보는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만 청년의 뒷모습을 봅니다. 점점 더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도전하는 자만이 고민한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나름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이 올라갑니다. 지난 60년간 부산항을 굽어보던 그 언덕 위로 말이죠. 촬영 사흘째. 우리는 영주동의 계단길을 아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소녀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네요. 이 수줍은 꼬마 숙녀는 속마음을 적어 문틈에 몰래 꽂아줍니다. 얘기를 더 걸어보고 싶었지만 볼을 붉히며 달아나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옆 골목 계단. 부침성이 아주 좋고 예절도 바른 세 소년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협동심도 강합니다. 수 킬로미터를 더 걸어 도착한 한 학교의 운동장. 병원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로. 요 요거 요거 넘었으면 요 담인데 거기 맨날 병원 있지. 계단 이빨 다니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요 이웃이야. 근데 학교 안에 길이 있어요? 이거 길아요. 이 길아 옛날 이 길인데 운동장을 만들어 갖고. 길이 먼저 있었지. 운동장은 없었고 옛날에 저기는 전부 집이라. 집. 운동장에 집이 있고
빵집 있고 전부 구멍가게 있고 했는데 네. 운동장에 이걸 합쳐서 사들여갖고 그러놔도 이 길을 막으면 안 되지. 회원님 어디 가세요? 나 일로 친구야 집에. 학교 운동장 옆으로 난 길 모퉁이를 돌아선 높은 언덕의 골목. 실례합니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할머니들이 나오는 그 골목에서 우리는 아주 귀여운 카페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에 300원. 아주 착한 가격이네요. 색색이 메뉴도 나름대로 다양합니다. 1,500원 하면은 주인 아주머니는 얼마 전 방 하나를 얻어서 할머니 전용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있다가 그만 불려 나왔습니다. 내가 저기 갔다 와갖고 복지관에 갔다 와갖고 내가 불러갖고 지금 데리고 나왔는 게 커피 한잔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 먹으려. 나 지금 간장 반지를 씻고 있는데 커피 먹고 싶다 해서 내 나왔겠다. 할머니들은 단골 손님. 재미있어.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뭐. 너무 잘 살아도 재미없을 것 같아.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마을. 네. 배추 차 있고 옷에 감이 왔는데 생강 차 있고 이랬다. 아가씨 단단 다 뚫고. 네. 여자들만의 이 마을에선 그 누구도 계단을 내려다보며 눈물 짓지 않았던 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억수로 일찍 그거 됐거든. 장사하고 오면 신천지 그 장사했댔거든. 갔다 오면은 이 더 계단이 쫓겨냈다 그때 앉아갖고서는 내리다 보고 울고 그래. 620원이 모질 해야 돼. 그래서 내 따라 와요. 아니 지금 딱 됐어. 딱 들어요. 소박한 인정과 함께 지독하게 고생했던 인생사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산에도 가서 울어보고 바닷가에서 가서 울어보고 누가 이렇게 살아오셔가지고요. 그 돈벌이가 힘드셔가지고요. 아니 다리가 막막해서 저 자갈치 시장에 장사도 하고 뭐하세요 아직도? 아이고 그래요. 부러움이 온통 한 곳에 쏟아지는 현장. 당연히 착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올 때랍니다. 아들이 욕 받지 그래 하기는. 뭐 정성만 먹었나? 예. 자꾸. 또 이제 갈 기가 이제 오러 갈 기는 또 아들 집에. 예. 예. 보수동의 계단집에서 만난 한 부인. 무대에서 막을 펼치듯 부산항의 전경을 보여주십니다. 배 뒤에 있는 저기요. 그가 오른쪽. 네. 한 평생 바라본 항구의 모습. 오른쪽에 있는 거 저 꼭대기 파란데 보이고 하얀데 보이지 저. 아 예. 예 예. 그가 이제 저 그거 태종대. 거기가 태종대고.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전라도 해남. 해남이요? 여기 오래 사셨어도 고향이 좀 그리우실 것 같은데. 그리웁지. 그러고 나는 여가에 살아도 고향 말하니까 나보다 오래 살아도 전라도 말한다고 그리 싼데 우리 고향 말이 좋지 그러고 자 배가 통영서 오는데 이 언덕은 그리움이 쌓여가는 곳입니다. 어제 만난 호떡집 할머니 자녀들이 다녀가시나 봅니다.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면 배르고 있었는데 저녁 먹으러 가자 하려고 배르고 있었더니
참 이상하게도 그리움이란 노가 없어지지 않고 겹겹이 쌓여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개집맛도 못한 데 사요? 아니에요. 저기서 아들, 딸 다 잘 키우시고 하셨는데 훌륭하시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고 그렇게 했고 고마워요. 뭐 제가 감사하죠. 아이고, 제가 감사. 부산 사나이들을 만나 삼복도로를 물으면 열의 아홉은 믿거나 말거나 대답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도미네 감시 아니면은 옛날 미군들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나온다. 응? 여기 오면 전부 산동네야. 산동네 보면 배 타고 또 들어보면 층에 전부 빌딩으로 보이거든. 멀리서 그 부산 항에서 입항을 하면서 보인단 말이야. 보면 전부 빌딩이지. 이거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날 박을 때 보니까 이게 전부 환자촌이라. 옛날부터 그 피난민 시절부터 옹기종기 모여 살던 거기에 남아서 이런 정이 오고 가지. 그 참 시멘트 벽에 갇혀 갖고 사는 그런 나라고는 다르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누군가는 오래전 떠나버린 고향을, 누군가는 멀어져 간 청춘을, 또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쌓여 산더미가 되어버린 언덕. 서쪽으로 걸어도 삼복도로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삼복도로 끝이요. 삼복도로 끝이 어디 있어요, 가? 도로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 하여튼 부산 시내는 삼복도로 아니면 도로가 없어요. 도시 전역의 산 허리를 관통하며 수많은 인생들을 이어주고 있는 도로. 지금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흔적이 배어 있는 곳.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짙은 흔적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았는지. 추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